자, 본문 2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일반 가볍게 운동복. 오케이, 내용 이야기 1번. 스마트 운동복은 상의와 바지의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개의 센서가 있다. 2번. 이 센서가 파악하는 자료가 시시각각 앱에 보내지고, 이렇게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사용하여 아침에 머리와 쓰는 샘플링을 진행한다. 3번. 기술은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온라인 단독 기술을 통해 경기 운영의 문학사를 해결해주겠다. 요새 우리 VOR 때문에 아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 그치? 아, 농구에서 그런 게 있나 봐, 그쵸? 농구에서 그런 게 있나? 그, 뭐, 골 판정 이런 거 뭐, 이렇게. 파울 판정이요. 파울 판정 같은 거는 그 비디오 판독하는 게 있어? 농구에도? 네, 농구는 축구보다 축구 중에 파울이 제일 많이 나는데. 아, 그렇구나. 난 농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거의. 그러게, 농구가 나는 이상하게 기회를 잡지 못해가지고, 농구할 기회를 이상하게 잡지 못해가지고. 너무 좋지. 어렸을 때는 제자리 뛰기를 되게 잘해서 그냥 가끔 제자리에서 또 빗댔다가 거기서 뒷골이 넣는 거 그거 몇번할때참잘 됐는데 에이 친구들 안 시켜줘가지고 자 단어 찾아볼까? 핵심어 이 세버럴 미어스 머슬 어커는 수동태 불가능한 지겠지요? 뭐 많은 동화한 그럴 때, 듀오링과 포는 다 전치사지겠지? 듀오링하고 포의 차이. 아, 둘다 전치사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 듀오링 뒤에는 사건이나 행사가 나오고, 더 구별하기 쉬운 거는 포 뒤에는 기간의 길이가 숫자로 나온다는 거지. 기간의 길이가 숫자로 나온다는 거. 디스퓨트는 논쟁하다. 어답트는 그렇지. 앱솔루트. 오케이.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 알지요? 자, there is a pocket. 주머니가 있다. that 이후에 주어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관계되면서 직격이지, 그렇지? 땡땡을 지니고 있는 주머니가 있다. 명렬이 나왔네요. 핵심은 땡땡을 읽어주면서 땡땡을 보내주는 것이다. 사역동사. 뭐가 사역동사다? 자, 지금 당장 즉시 여기서 반드시 꼭 뭐뭐 하도록 시키는 동사다를 먼저 얘기하면 좋다고 그랬지, 그쵸? 사역동사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야? 헬프하고 비드는 원형이 나오기도 하고, 투구정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get은 뒤에 투구정사가 나와야 된다. 또 조심할 거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나오면 원형이 나오지만, 사물이 나올 때는 PP가 나온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 그 정도 얘기하면 이제 완벽한 거지, 거의. 자, the app. 그 앱은, Let's coaches see. 코치들이 땡땡을 볼수 있게 해 줍니다. Let's가 사역동사라서 뒤에 동사 원형 C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더 use 땡땡. 땡땡을 사용하는 것은 help 사역동사네요. 워리어의 코치들이 땡땡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help가 또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나온 거죠. 됐죠? 자, the suit comes in three parts. 그 운동복은, 스마트 운동복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바지 쪽,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코어 부분이 있습니다. 코어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상의와 하의는 또 여러 개의 센서들을 지니고 있는데, for each of the major muscle group, 각각의 중요한 근육 그 군을 담당하는 여러 개의 센서들이 있습니다.
inside the top and the pants 상의 하의 안쪽에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Holster cover 코어를 담고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코어가 모든 그 센서로부터의 데이터를 읽어서 스마트폰의 앱으로 보내줍니다. 그런 얘기죠. The app lets coaches see in real time. 그 앱은 코치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Which muscle group, 어떠한 근육군이 being used during practice, 연습하는 동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코치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After practice, 연습 이후에 그 운동선수가 또 이러한 경기력을 또는 운동 성과를 리뷰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The usual smart clothes. 이 스마트 운동복의 사용은 엄청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워리어의 코치들이 그들의 훈련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걸 엄청나게 도와주었습니다. 어, I like especially that. 난 특별히 that 이하를 좋아해요. I can see the player's exhaustion before injury. 내가 선수들이 부상당하기 전에 얼마나 exhaustion 피로도죠. 선수들의 피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Before injury occurs, 부상이 발생하기 전에. 됐죠? One of the coaches said, 코치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Warriors continue to win. 워리어 팀이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2014-2015 시즌 동안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NBA 결승전에서도 결승전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여기 end 앞에 continue to 하고 end 뒤에 went가 동렬로 이어진 거죠. 네. Technology is also helping. 자, 기술은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Over referee's call during games. 경기 중 주심의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논쟁거리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his trend, 이러한 흐름이, 이러한 경향이, 이러한 추세가 was prompted,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다, 촉진되었다 얘기하는 거지. 언제? FIFA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협회가 decided, 결정을 했을 때. 뭐 하기로? To adopt goal line technology, 골라인 기술을 채택하기로. For the 2014 World Cup, 2014년 월드컵 때 골라인 판독 기술, 판독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FIFA는 allowed the referee's absolute power under the motion of the game. 전통적으로는 FIFA가 허락을 했었는데 누구에게? 레프리들, 심판들에게 absolute power, 절대적인 권한을 허락했었다. 그 게임의 시합의 운영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었습니다. Any errors by the referees? 그래서 심판들에 의한 어떠한 실수도 were viewed as part of the game, 경기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이 VOD가 없었을 때는 아니 주심들은 경기를 되돌려볼 수가 없잖아. 근데 촬영하는 사람들은 장면을 여러 번 다시 볼 수 있잖아. 저건 명백한 주심의 오심이네요. 뭐 또 무슨 예를 들어 옵사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랬을 때 옛날에 이제 아나운서라든가 또 옆에 아나운서 같이 나오던 누구나 그러나? 아나운서 말고 같이 나와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해설위원. 그럼 뭐 축구 경기 시작 같은 것때 막 아나운서 이야기하고 또 옆에 누구 같이 나와서 그 보조 설명해 주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 저것도 막 경기 일부기 때문에 억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막 이렇게 근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VOD 돌려보면 되니까 자 When a referee's call 주심의 판정이 was disputed 논란이 되어질 때 both A and B 선수들과 청중들 둘 다 자주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When the disputed call was about a goal, 그 논쟁이 되는 판정이 골에 관한 것이었을 때는 그 불평이 때때로 폭력적인 상태로 변하기도 했었습니다. 됐죠? 뭐 내용이 좀 평이하고 무난한 거라서